경주의 한 은행. 설을 앞두고 신권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뱃돈으로 쓸 새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권이 남아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고객.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세뱃돈만큼은 새 돈으로 주고 싶습니다. 신권을 바꾸러 왔거든요. 저기 동천 알천 지점에 갔는데 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1,000원짜리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혹시나 하고 여기 왔는데 신권이 있네요. 여기 교회에 이제 애들 세뱃돈, 소뱃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도 신권이 좋잖아요. 그래서 신권 바꾸러 왔는데 다행히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직접 국권을 가져와 바꾸기도 하고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뽑아 새 돈으로 바꿉니다. 신권 교환이 급증하면서 일부 은행은 준비한 수량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1인당 바꿀 수 있는 한도액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다른 건 별로 한도가 없는데 만원권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워낙 많기도 하고 물량도 적어서 인당 저희는 한 20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7,004억 원을 순 발행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